1933년 조국을 잃어버린 암흑의 시대. 야, 약상 김원보이 오랜만이세.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의열단은 일본에 노출되지 않은 독립군 셋을 암살 작전에 지목합니다. 안호균, 이청천 한국 독립군 제3지대 저격수. 상관을 싸서 갇혀 있는데 가면 아마 넘겨줄 거야. 황덕삼, 헝가리 마자르한테 폭탄 제조 배워서 팔아먹다가 나중에 물량이 딸리니까 불량품 넘기다 걸려서 구금 중. 그 친구는 추상옥, 일명 속사포. 뺀질이긴 해도 나름 신흥 무관학교 마지막 멤버야. 이 친구들은 자네가 상해로 다 데리고 와. 10월 마지막 날 아침 10시까지 미라보 여관으로. 그날 이후 김구의 두터운 신임을 받던 임시정부 경무국 대장 염석진은 베일에 쌓인 이들을 차례로 찾아 나서는데요. 김원봉이 나를 찾아? 야, 이거 감격스럽구만 기네. 나는 하필 왜 난지 모르겠네. 찾아식이 없다 이건가? 영문을 모른 채 최정의 암살단으로 선발되었던 황덕삼과 추상옥을 시작으로. 전 어디로 갑니까? 경성. 잘 됐네요.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제3독립지대에 감금되어 있던 상병 안호균까지 설득에 성공하죠. 고균아 건강해라. 아프지 말고. 누나 무조건 살아서 돌아와. 이따 새벽 때 전투나 잘해. 그렇게 조용히 상해로 향하려던 계획. 전투는 새벽이라고 알고 있어요. 알려줘야 돼요. 안 돼. 의협심 강한 독립군 안호균의 돌발 행동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조용히 나가야 돼, 우린. 이대로 못 가요. 기가 정말 작고요. 너 멀어. 170. 빨리 숨지 마. 단 네 발로 일본군 넷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한 명사수. 상관을 실수로 쏜 거 맞나? 누가 그래요? 일부러 쏜 건데. 임무를 마친 임시정부 대원들은 상해로 돌아와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느낌이 좋네, 이번 작전. 네. 아무 영웅이나 사진 줘라, 태우게. 아, 지금요? 제가 할까요? 변서도 가야 되고. 밥들 먹고 있어. 예. 그런데 생각이 많아지는 듯한 염석진의 행동. 아, 명우야. 예. 나도 국수 하나 시켜주라. 예. 잘라 이월. 대원들의 눈과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마는데요. 황덕삼, 추상욱, 안호균. 묘히 지하사 주유지. 고노 산민과 김원봉도 미라부대야. 김원봉과 그러노까. 보호와 딸이다나. 이 시연에 아태룬다. 사실 그는 임시정부의 정보를 일본군에 빼돌리는 밀정이었죠. 그날 밤. 염석진의 술수를 알아챈 걸까? 왜 이 형을 나와 깜짝 와만? 밀어버 가는 거 아닌가, 황덕삼. 주상호. 야, 뭐야, 우리 가는 데마다 우리 이름 다 알아? 내일 아침 10시에 보기로 한 거 아닙니까? 교토삼굴. 영리한 토끼는 굴을 세 개를 판다. 의열단 단장 김원봉이 꺼내든 플랜 B. 완벽한 암살 작전을 위한 한밤의 비밀 모의가 벌어졌습니다. 그 간도참변을 일으켰던 19사단 지휘관이 카와구치 마무로라고 하는 놈이다. 현재 그놈은 조선 주둔군 사령관이고 총독부에서 뽑은 최고의 친일파 강인국이 우리의 두 번째 타겟이다. 11월 7일에 그 둘을 암살한다. 근데 우리 중에 대장은 누구래? 안호균이다. 다들 여자가 대장이라 이상한가? 네. 그럼 하나만 묻지. 안동진은 왜 사형수가 됐어? 상관을 쐈습니다. 그럼 뭐 대장 허셔야지. 해 뜨기 전에 출발하자고. 경성까지는 머니까. 그렇게 대장 안호균을 필두로 해서 결성된 암살단. 한편 미라보 검거 작전 실패로 또다시 일본으로부터 비밀 무선을 받은 염석진. 그 밤 암살의 타깃을 알아내기 위해서 또 한 번 김구의 방에 숨어드는데요. 어떻게든 암살을 막으려는 첩자. 다들 잘 출발했나? 네. 가시죠, 단장님.
그리고 끝까지 작전을 성공시키려는 독립군들. 예측할 수 없는 이들의 운명이 펼쳐졌습니다. 올해가 광복 77주년이라 또 문화시민에서 좀 의미 있는 작품을 선정을 해봤는데요. 근데 이 영화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영화의 무대는 이제 1933년도인데 네. 32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조선 총독이자 일본의 육군대장을 네. 암살을 하려고 했었던 그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입니다.